아세안 회원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하를 동특별정상회의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2014년 8월 13일 외교부 장관 윤병세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영입니다.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과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,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신 기자 여러분, 사진 기자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. 이제 쌍둥이 엄마가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주위를 둘러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고 깊어졌어요. 그러는 와중에, 그리고 또 대장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품을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고, 또 아시아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 고마움이 더 새록새록 깊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그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,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불러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, 작지만 대장금의 이영애로서, 그리고 또 쌍둥이 엄마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작지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. 한국과 그리고 아시아의 특별정상회의에 제가 홍보대사로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. 기자분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뭐 제가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들이 너무 예뻤어요. 그래서 자라나는 걸 지금 이제 아이들이 4살인데 자라나는 걸 지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근데 아직까지도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전 너무 감사하죠.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고, 그리고 연기자로서의 역할도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, 뭐 그렇게 계속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,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역할이 있다면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작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